대형견 목욕 어렵지 않아요. 먼저 손이나 거품볼에 애견 샴푸를 도포해요. 털에 직접 도포해도 돼요. 대형견에겐 스프레이 샴푸보단 대용량 샴푸를 권장해드려요. 우리 레오 참 얌전하죠? 레오도 처음엔 이렇게 얌전하지 않았어요. 예민해서 물소리에 놀라 도망가고 그랬죠. 목욕 교육은 어릴 적에 확실하게 해줘야 성견됐을 때 편해요. 꼭 강아지 시절 때 알려주세요. 어떻게 하느냐? 첫 목욕이 가장 중요해요. 개들은 첫인상에서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첫 목욕 때 좋은 기억을 심어줘야 해요. 작은 간식으로 살살 꼬시고 달래며 욕실로 데려가세요. 그리고 첫 목욕 때는 품에 안고 하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물소리나 낯선 환경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렇게 한 후 샤워기로 몸에 살살 대기만 하세요. 그러고 간식을 주세요. 아직 물은 틀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적응될 때 물을 아주 살살 틀어주세요. 그러고 간식 또 한 번 주고 그렇게 5단계로 천천히 간식을 주면서 수압에 천천히 적응시키는 게 중요해요. 물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애견 샴푸를 목욕볼에 묻혀 예민하지 않은 등 쪽부터 살살 묻히기 시작해요. 그 다음 간식을 주고 엉덩이 쪽 문질문질하고 간식 한 번 주고 꼬리 비비고 간식 한 번 주고 그 다음은 다리 부분을 비비고 간식 한 번 주고 목 주변 문질하고 간식 주고 그렇게 얼굴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샴푸하는 게 포인트예요. 간식은 1단계 넘어갈 때마다 꼭 보상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런 뒤 샤워기로 천천히 수어 올리면서 거품 다 사라질 때까지 문질문질 해주시면 끝나요. 턱 목욕 때 신경 쓰지 않으면 다음 전쟁터가 되고 다음 목욕 때 그 기억이 남아 매번 목욕을 싫어하는 아이가 되게 됩니다. 꼭 첫 목욕 때 좋은 기억 남기기가 애견 목욕의 핵심이에요. 그렇게 5번 정도 간식 써가며 목욕시키면 한 달 정도 뒤부턴 간식 없어도 목욕자라는 착한 댕댕이가 된답니다. 이 방법으로 전 10마리도 넘게 교육을 해보았지요. 견주님들 화이팅!